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올 연말에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고 있어요. 네, 좀 그래서. 운기가 좋지 않다고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이어서 조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네요. 그래서 내년을 또더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의 운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맞아요. 일단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이제 잘 대비만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무탈이 넘어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미신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아 일단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경각심이 들면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서 대처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은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일단은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은 사람들이 막 어디 몰려가가지고 막 물건들을 막 사재기 하는 게 보여요, 내년에.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가장 또큰 이슈가 될 것이 이제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에너지 대란이 있을 것이고, 작게는 국민적인 차원에서도, 개개인 간의 차원에서도 에너지의 대란이 있을 거다라는 공수를 주시네요. 저번에 뭐 요소수라든지 뭐 기름값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하는 게 제일 좋은, 이제 중요한 이제 나라의 국력인데, 내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막히는 것으로 보여요. 이제 보니까 보통 이제 지금 러시아 쪽이라든지, 이제 우크라이나 그쪽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중국 쪽 있죠. 대충 이쪽이에요. 중국, 러시아, 이쪽. 여기서 나오는 무슨 에너지에 대한 좀큰 소란이 있을 거다. 뭐 독점하는 체제가 이제 있게 된다거나 미국과 중국이 부딪혀가지고 중국이 반발하면서 뭐 에너지에 대한 독점을 또 주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이런 거에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지 않을까. 안 그래도 우리 그 주식을 이제 반도체 많이 넣어 놓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겠다. 나라 전체의 그런 달러를 보유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길 거고, 개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좀 식량난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마트 가서 편의점 가서 뭐 이렇게 이런 걸뭐 사재기를 하는 게 지금 보여요. 제 눈에. 여러분들이 막 가가지고.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뭐 금리를 올리네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한때나 이제 긴장철이잖아요. 돈이 뭐 작년에는 한 50포기 해가지고 한 7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요번에는 한 100만 원, 돈 100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물가적인 차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가계 경제에 좀 부담이 크게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되니까 요런 부분도 만약에 좀 뉴스가 뜬다 하면은 잉여 식량을 좀 집에 잘 데워 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내년에 이제 국운에 대해서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대처를 하지 않고 뭐 그렇게 되겠어 하면서 넘어가다가 또 크게 쇼크가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한우도령의 말을 들으시고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래도 무탈히 잘 넘어가시기를 한우도령도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